오늘 에피소드는 48번입니다. 48번은 How to make sprites not go through walls. 그래서 말 그대로 sprite가 벽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 없도록 낫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스프라이트가 벽을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그런 다음에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스프라이트에서 플레이와 와를 만들고 플레이에는 WASD 이게 뭔지 아시죠?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죠? 그대로 추가를 할 겁니다. 이 두 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캣은 지우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그림을 그리죠. 고르는 게 아니라 페인트로 해서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자, 예. 그리고 벽도 그려야 되는데 색깔은 스프라이트 색깔은 요걸로 할까요? 자, 요걸로 할게요. 있고 다음에 벽 역할 할 것도 그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얘 이름은 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이고 마찬가지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다시 또 추가를 해서 이번엔 벽 역할을 할 것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녹색으로 하죠.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얘 이름은 wall 벽이란 뜻이에요. wall 했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얘가 위로 아래로 좌우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 이거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얘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면 되겠죠. 보시면은 얘보다는 얘가 낫겠네요. 예, 다시 볼까요? 자,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좌우 밑으로 막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마우스 포인트를 향하는 것보다는 그냥 90도를 향하게끔 포인트 인디렉션 90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90도가 되고 이제 WASD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니까 얘가 이 벽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색깔이 비슷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얘는 아무래도 빨간색이 눈에 잘 띄겠죠. 빨간색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됐죠? 테두리도 좀 줄까요? 예, 선택을 해서 테두리는 까만색이 제일 이쁘죠? 까만색에서 조금만 줄게요. 됐습니다. 자, 얘가 통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if 문장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if 문장 일단 중단시켜 놓고 컨트롤 그래서 만약에 if 내놓을까요? 만약에 touching wall 하면은 같이 지나가지 마라. 뭐 not touching, touch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if operator 해서 not touching을 뭐 해볼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not touching sensing에 들어서 touching wall 포인트가 아니라 wall이면은 어떻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넣어줄까요? 넣어주고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부분만 복사를 안 했어. 밑에다가 다시 넣어줄게요. 그래서 그리고 터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죠? 터칭했을 경우에는 다시 뒤로 튕겨 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빼내고 터칭했을 경우 이렇게 할게요. 터칭했을 경우에는 y를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해주라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줄까요? 지금 코드 작성한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w 했을 때 보면은 그렇죠. 통과 못하죠. 그죠? 그런데 옆으로 가는 것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고 그죠?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통과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해볼까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S 통과하고 있죠.
위로 가는 것만 딱 막혔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코드 작성한 것이 위에 있는 요거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if 이 문장을 가져와서 밑에도 복사해주고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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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다 먹힐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군데 복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보자는 거죠. 그 방법은 밑으로 좀 빼놓고 그런 다음에 볼게요. 여기서 얘만 떼내온 거예요. 떼내와서 마이 블럭 들어와서 우리가 블럭 하나 만듭니다. 메뉴에 보면 메이크 블럭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블럭을 클릭한 다음에 블럭 네임은 무브먼트. 무브먼트. 다시 무브먼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add input이 있고 add 역시 input이 있고 add 라벨이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add input에 number or text 숫자거나 텍스트이고 얘는 boolean yes 나 no 라는 거예요. 그리고 run without screen refresh 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dd input number or text 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speed라고 넣고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x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nput 두 개를 지금 추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림이 아니라 number or text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못 보던 게 하나 생겼죠? 그래서 define move mode speed x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그대로 붙여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뭐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무브먼트에서 빈칸이 두 개 딸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풋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 이렇게.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무브먼트가 3 돼 있잖아요. 뭐 그냥 그대로 넣어주죠 뭐.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y라고 넣어줄까요? 네, y 3y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죠? 무브먼트 3y 밑에 하나 빼내고 오죠? 다시 볼까요? 그래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이만큼 가져오고 w 위로 가서 딱 막히죠.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죠. 자, 이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작성했던 코드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작성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이 두 개가 이전에 봤던 코드랑 완전히 같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됐으면은 자 다음 봅시다. 뭘 하느냐니까 여기도 있는 것도 빼내고 이제 빼내고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요걸 다시 동동 집어넣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만약에 마찬가지로 A를 눌렀을 때 A를 눌렀을 때는 왼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movement는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는 X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얘는 S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고 밑이니까 Y가 될 것이고 D는 플러스 3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하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ASD는 W는 Up입니다. Up이고 A는 Left 그리고 S는 Down 그리고 D는 Right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코드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줬는데 그런데 마찬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Y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Y만 다루면 안 되죠. X도 다룰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컨트롤 블록 들어가서 if then else를 넣는 겁니다. if then else를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값 여기 X라고 들어간 게 있죠. 그죠? 이게 어디로 가느냐니까 여기 XY라고 보이죠?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위에 Y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Y 이 Y도 어디로 들어가느냐니까 XY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XY가 만약에 Y이면은 이걸 수행하고 아니면은 밑에 있는 걸 수행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operator 들어가서 equal 기호를 찾아서 XY
들어오는 것이 얘가 y이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얘가 우리가 입력한 값, 그러니까 두 번째 인풋으로 준 이 값 있잖아요. 두 번째 인풋이 이 xy예요. 이 xy의 인풋으로 제공한 것이 x이면은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수행될 것이고, 지금 아무 코드도 없네요. 지금 없어요. y이면은 위에 있는 이 코드가 수행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else 밑에. else 밑에가 아니라 else 안에. 그죠? 그리고 change y가 아니라 뭘 해야 되나요? change x를 해야 되겠죠? 빼내고 우리가 뽑아놓은 게 여기 있죠? change x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자, 얘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그런 다음에 3-3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동작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동작이 되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동작이 될지 자 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W 막히고 A, A가 엉뚱한 데 가고 있네. 그리고 D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D는 정상인데 A가 엉뚱하게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S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니까 change y by 3 돼 있고 그리고 -3 돼 있고 한데 우리가 speed라고 하는 인풋을 또 만들었잖아요. 이 인풋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스피드를 가져와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와를 타정하게 되면은 그냥 스피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는 겁니다. 곱하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자, 스피드 곱하기 마이너스 1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입력한 값에 반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듀플 키단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또 스피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줄게. 됐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얘를 여기다 두고 W 하니까 튕겨 넣고 D는 이 방향이 맞고 A 방향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튕겨 나오죠. 위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라니까 내려오죠.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자,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손댄 게 없죠. 이전과 그대로죠.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이블럭. 우리가 블럭을 만들어서 쓰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일단 이번 에피소드에서 진행한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이것저것 다 만져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